폭력이나 파괴 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면 예. 정치 파업을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면제하는 예. 그런 지금 법안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멍석을 깔아준 셈이 되는 거죠. 앞으로 적극적으로 정치 파업을 하라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 법안의 핵심은 손배 가압류 붙여가지고 예, 예. 노조 자체도 말살시킬 뿐만이 아니라 예. 노조원 개개인들 예. 개개인한테도 이제 가압류가 붙거든요. 예. 이런 것까지는 사실 너무 과하지 않냐라고 해서 너무 노조의 힘을 강하게 만들어주면 예, 예. 사실 노조가 모든 거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또 폐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투자의 힘이 커지면 다 잘됩니다. 예. 아, 다 잘 됩니까? 예, 노조도 힘이 커지면 예. 경영과 관련해서 예. 일정 부분 책임을 또 분담해야 되는 책임이 있거든요. 예. 지금은 워낙 낮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노조 활동을 하기 위한 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저는 노조도 분명히 더 커지면 네. 충분하게 사회적 책임도 가질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성문법 국가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법률을 들어가 보면은 예. 원칙과 그 뼈대만 있고 디테일이 참 그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 그게 예. 우리나라 입법부 국회의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디테일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입법부의 책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지금 말씀이신 거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시사 전망대 2부 시간입니다. 강호진 센터장 그리고 지금 막 스튜디오에 도착하신 현덕규 변호사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다행입니다. 아이고,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오늘 예. 제주도청에서 네. 회의실에서 4.3 중앙위원회에 예. 보상분과 소위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4.3 특별법에서 정해진 그 사망 및 행방불명자에 대한 그 보상 문제하고 아 예 그 위원회 열렸군요. 예, 또 후유 장애인 예, 예. 그 성유 장애 희생자들에 대한 그 보상에 관한 결정을 내렸거든요. 예. 소위원회의 결정이 중앙위원회 결정으로 가름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 회의에서 결정된 게 4.3 중앙위원회 결정으로 돼서 예. 이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연말로 다가오고 있어서 예. 그 사실은 이제 법이 통과되고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언제쯤 보상이 되나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예. 오늘로서 1차 보상을 할 수 있는 이제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아유, 저희 엄청나게 저희 현 변호사님 안 오셔가지고 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좋은 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셨다고 하니까 아유, 중요한 일로 하고 오셨다고 하니까 감경사입니다. 감경사. 예, 아, 그 부분은 좀 예, 저희가 좀 취소를 하도록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2시부터 예. 6시 아까 한 15분까지 회의가 엄청 이제 오랜 회의를 했죠. 원래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끝나는 예. 걸로 지금 예정되어 있던 걸로 알고 예. 있는데 그만큼 또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결론은 좋은 결과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예. 예. 자세한 내용은 뉴스데스크 제주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아무튼 연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2부에서는 노란봉투법 얘기를 나눌 겁니다. 1부에서는 예. 그 제2공항 관련된 새로운 나온 얘기들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 좀 도착이 늦어지시는 바람에 좀 못하게 됐고 센터장님만 일방적으로 얘기했으나 그러나 주장은 최대한 적게 팩트를 위주로 해서 네.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예. 제2공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얘기할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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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따로 한번 주제 잡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 아마 그 뉴스를 통해서 한 번씩은 다 접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간략하게라도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노동조합이 이제 파업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합법적 파업인 경우가 많죠. 예, 예. 근데 그동안은 이제 뭐 파업이 끝나고 나면은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예. 이번에 대우조선에서 470억인가를 그 청구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노란봉투법이 다시 또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일단 내용은요.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러니까 아예 청구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예.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만약에 쟁의 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해서 계획이 된 것이라면 개별 근로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 이 부분이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노란봉투법이 사실 뭐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나오다가 지금 이번 국회에서는 좀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간략하게 두 분의 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생각부터 먼저 여쭤보고 좀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변호사님, 예, 예. 노동쟁의나
그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양한 스펙트럼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그 쟁의 행위를 하는 목적과 대상이 정해져 한정돼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적법한 수단으로 하는 것은 적법행위이기 때문에 그 적법행위를 했으니까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안 되고 적법행위가 아니면 업무방해 이런 형태가 되겠죠. 형사 책임이 있는데 당연히 민사적으로도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기존의 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보장을 받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른바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지금 만들어진 노란 봉투법이 지금 한 법안이 한 5개 정도 발의가 됐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한 건데 정의당 민주당 근데 보면은 거의 공통적인 것이 단서로서 폭력이나 파괴 행위로 인한 선후 손해배상을 면제를 안 해주는데 노동조합의 활동 이렇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포괄적이에요. 왜냐하면 노동조합의 활동 중에는 적법하지 않은 쟁의 행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컨대 대통령 물러나라 해서 파업을 한다면 아, 그 얘기하는 정치 파업이라는 그렇죠. 거 정치 파업은 사실은 이제 적법한 파업이 아니죠. 그런데 폭력이나 파괴 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면 정치 파업을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면제하는 그런 지금 법안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노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단순히 이제 근로 조건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의 변화, 정치의 변화 이런 걸 이제 여기 요구하면서 그 어떤 연대 파업 이런 한 그런 경우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왕왕 있었거든요. 근데 만일에 법이 이거를 명시적으로 손해배상을 면제해 준다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이 멍석을 깔아준 셈이 되는 거죠. 앞으로 적극적으로 정치 파업을 하라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 정리하면은 근로조건과 관련된 파업, 그러니까 뭐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합법 파업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기존에도 충분히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법이고 새롭게 법을 또 제정할 필요까지도 없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은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치 파업이 일상화되면서 그 부분을 제재할 수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노란봉투법에 보면은 그 조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던데 형사 책임을 면제해 주는 조항까지 가면 업무방해 책임까지는 못 묻는 것이고 민사 책임만 면제해 준다면은 단순히 업무방해로 책임은 미룰 수 있지만 민사 책임은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뭐 우리 지도부 몇 명 이렇게 한번 저기 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면 그냥 진짜 정치 파업으로 우리나라 기관 산업이라든가 그 어떤 그 중요한 그런 데를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빌미를 주는 거죠. 자, 아마 정치 파업이라는 거에 대해서부터 생각이 다르실 것 같은데 센터장님의 의견도 이번에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노동조합 활동이 단순하게 근로조건 향상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의 변화와 한국 사회 새로운 동력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치 파업이라는 단어를 입법 부당하게 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법안의 핵심은 손배 가압류 붙여가지고 노조 자체도 말살시킬 뿐만이 아니라 노조원 개개인들 개개인한테도 이제 가압류가 붙거든요. 이런 것까지는 사실 너무 과하지 않냐라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는 좀 제거하자 이런 취지로 가는 법이라서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아, 그러면 변호사님께 그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까 사실 제대로 된 그 근로 조건만을 상대로 한 파업인 경우에는 기존의 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뭐 문제 없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 대우조선에서 470억의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그 부분도 원래 불법 파업이었나요? 그거가 이제 또 사실 이제 그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왜 이제 손해배상이 되냐면 그분 그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대우조선에 직접 그 고용을 한 근로자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우조선의 근로자가 아니라 하청업체의 근로자인데 대우조선의 사업장에서 파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분은 이제 자기 사업장에 물론 자기들이 거기서 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그 현실적인 그 대우조선의 바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근로 조건의 개선을 요구할 수가 없는데 거기서 그 현장에서 바로 폐업을 했기 때문에 법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현행법상. 그러면 지금 이 노란봉투법의 특수고용 노동자 요즘 많잖아요. 지금 대우조선처럼 간접고용 노동자의 쟁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노란봉투법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범위에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물론 이제 법이라는 게 모든 거를 디테일하게 다 사전에 규정하기는 어렵고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원이나 이런 데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그런
다단계라고 할까요? 예, 예. 이제 층계를 나눠서 예. 사실상 자기들이 이제 근로자들 활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청의 재하청을 통해서 예, 그런 직접적인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사용자들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럼 뭐 산재에도 문제가 있고 예.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있고서 그런 부분은 허심탄회하게 예.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그것도 역시 적법한 파업에 한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면제해 주는 것이고 예. 정치 파업이나 이런 부분이 개입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노사 간에 아니면 사회적인 힘의 균형에서 예, 예. 너무 어긋난 어떤 저 접근이에요. 사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넣는 게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그러면 예. 우리와 비슷한 그 소득 수준을 갖고 있는 다른 나라의 근로자에 비해서 예. 어느 만큼 지위에 있는가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비슷한 그 GDP, GRDP, 예, 예. GNP 수준의 나라의 근로자들에 비해서 예. 그렇게 열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노조의 힘을 강하게 만들어주면 예, 예. 사실 노조가 모든 거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또 피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저 일단 그 변호사님께 질문을 예, 좀 더 예. 많이 드린 이유는 센터장님의 생각은 정의당 안과 거의 비슷할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겠죠. 그래서 좀 먼저 여쭤본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그 정치적인 문제, 정치파업과 정치파업이란 말도 사실 이게 올바른지 아닌지는 생각들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두 분 사이에 좀 합의점이 나올 수는 없는 부분일 것 같아서 다른 그 아까 얘기한 특수고용과 간접고용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좀 넘겼습니다. 아, 그럼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이 간접고용과 관련된 특수고용자를 이 법안에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좀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 볼 부분이 예.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이건 해야 된다는 얘기신지 아니면 그러니까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지 민사적인 근로계약이라는 예. 관점만에서 보면은 예. 분명히 계약의 상대방이 아니고 예. 한 단계 넘어가는 거죠. 직접적으로 예. 그 사람들의 임금을 그 예를 들어 대우조선이 그 사람들의 임금을 직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어떤 그 한 단계 건너가는 거에 예. 어느 만큼의 어떤 그 밀접한 사용자성을 인정할 것인가. 그건 사실은 업장마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업장마다. 어떤 사업체는 그 중간에 있는 합청업체가 상당히 예. 규모가 있어서 자기들의 어떤 독자적인 판단과 어떤 그 힘을 낼 수가 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 이익 하에 움직이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정말 그야말로 급 형태만 있어가지고 예, 예. 그 인건비 제외하고 관리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데도 있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개별 산별 네. 혹은 저 산별이나 아니면 그 업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 고용을 몇 명 이상 하느냐 뭐 이런 거 다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렇죠. 개별적으로 다 판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신 거예요. 디테일한 예. 기준이 만들어져야지 무조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를 직접 고용한 걸 똑같이 본다라고 그러면 예. 현실하고 안 맞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실태 예. 조사도 하고 그걸 토대로 어떤 기준도 알겠습니다. 만들고 하는 필요가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원칙적으로는 도입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근데 세부적으로 좀 자세하게 나눠서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예. 자 예. 오래 참고 계셨습니다. 아, 참지 않았습니다. 예, 센터장님 예.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아, 그래서 뭐 저는 예. 사실상의 사용자 원청 책임이 있다고 좀 보여주고 예. 특고나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까지 저는 이번 법에 좀 반영이 돼서 예. 사실상 회사가 그동안 벌어들인 이익이 예. 사장님이 훌륭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노동자들이 일해서 벌은 돈이기 때문에 예. 그런 노사관계를 감안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 이번 과거처럼 예. 파업 한번 했다고 모든 것을 다 노동자 책임을 떠넘기는 제도는 바꾸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그 특수고용자나 간접고용 노동자는 지금 뭐 변호사님께서는 그래도 이거는 좀 나눠야 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는 인정해 주되 예.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예. 포괄적으로는 같이 포함해서 인정하는 게 포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입법 기술의 문제인데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성문법 국가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법률을 들어가 보면은 예. 원칙과 그 뼈대만 있고 디테일이 참 그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게 예. 우리나라 국회 입법부 국회의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총론만 얘기하고 예, 예. 총론만 구호처럼 이제 주장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예. 디테일을 살리지 못하고 디테일은 결국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내려가는데 예. 거기에서도 사실은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책임성 있게 접근하지 못하면 예, 예. 이게 그 내용이 부실하기가 법률들이 부실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법들이 총론일 때 그 예. 디테일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입법부의 책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지금 말씀이신 거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그 변호사님 말씀 중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아까 그 노동자의 지위 관련된 얘기하셨어요.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지위가 다른 그 지금 선진국들에 비해서 지금 부족한 편이 아니다라는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노동조합의 힘이 너무 커지면은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예. 취재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좀 다르실 것 같아서 노동조합의 힘이 커지면 다 잘 됩니다. 예.
아, 다 잘 됩니까? 예, 노조와의 권리가 보장되면 그 맨날 무조건 얘기하는... 뭐 사회가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예. 더 화합하고 예.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지금처럼 노조 조직률이 10%도 안 되는데. 아니, 그 반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보통 노동조합이 너무 힘이 커지면은 맨날 정치 파업하고 그 맨날 그 파업의 연장이 일어나면서 사회가 좀 혼란스러워지고 노조도 힘이 커지면 예. 경영과 관련해서 예. 일정 정도 책임을 또 분담해야 되는 책임이 있거든요. 예. 지금은 워낙 낮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노조 활동을 하기 위한 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저는 노조도 분명히 더 커지면 네. 충분하게 사회적 책임도 가질 거라고 봅니다. 노동자의 지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지위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좀 단순히 임금만 비교해서는 좀 곤란하다고 보여지고요. 전 세계에서 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예. 그것과 비교하면 사실은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아, 사실관계 하나 1위는 멕시코고요. 2위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아, 최근 몇 년 전까지. 아, 예. 뭐 근로 시간이 길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예.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어쩌면은 정말 근면한 국민이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덕목으로 갖고 있고 근면도 하지만 사장님들도 예. 일부는 지어 짜는 아, 물론 그렇긴 한데 물론 근면 강요? 열심히 일하고 일한 예. 만큼 이제 정당한 보수를 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거는 예. 사회는 어떤 그 노동자 노점 토이 말하는 노동 계급에 만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 예. 자본이라는 요소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기술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마케팅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국제적인 경쟁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예. 다양한 측면에서 볼 때 너무 노조에만 예. 한 힘을 제도적으로 몰아줘 버리면 예, 예. 그 균형이 깨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0%가 좀 안 되는 예. 상황이죠. 한국노총, 민노총 포함해도. 예. 하지만 네. 민노총의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이라든가 파급력이라는 아, 거는 단순한 조직가입률로는 그렇죠. 볼 수 그렇죠. 없는 부분이다. 예. 그렇게 힘 센 것 같지는 않던데. 뭐 정부에서 맨날 이제 민노총 예. 잡아가고 하는 거 보니까. 예. 요즘에 누가 잡혀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한편에서는 아니 10%도 안 되는 조직률 갖고서 지금 뭐 무슨 힘을 얘기를 하느냐고 한편에서는 그러니까요. 예. 그 10%도 안 되는 조직률 가지고 지금 예. 이 노란봉투법이 아 지금도 이 정도인데 네, 이게 통과 되면은 예. 정말 그 소위 말하는 정치 파업 내지는 예. 뭐 사회 개혁을 위한 파업을 예. 민노총이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을 테고요. 아. 그러면 강경파가 항상 득세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 한국노총 네. 같은 온건한 노조는 예.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한국노총도 꼭 온건하진 않습니다. 예. 잘 보셨는데. 네. 그런 싸울 때 싸웁니다. 예. 그 부작용 내지는 좀 예.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 한국노총 얘기하셔서 저 김문수 경선위원장께서 한국노총 출신이시죠? 아니었나? 아니요. 그냥 노동운동 열심히 하셨죠. 예, 예. 예, 예. 아마 그 당시 연관이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분이 노동운동 예. 하셨을 때는 민주노총이 없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아, 없었고 예. 민중당이었어요. 아, 예, 한때 예. 되게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김문수 예, 위원장께서 아, 지금도 존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부 있겠죠. 아, 예. 저도 존경합니다. 아, 예. 소신 그 소신을 존경합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놀랐습니다. 예. 아 저번에 김동연 박사와 함께 둘이서 이 부분에 대해 설전을 좀 벌이셨었습니다. 아니 그 용기 있게 자기 발언을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둘이서 되시면 119 전화하지 마십시오. 어쨌거나 저는 김문수 위원장께서도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신다는 말 한 마디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꺼냈다 지금 두 분에게 좀 밀려서 아, 예. 말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 참, 그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거부권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네. 지금 국회를 거의 장악하고 있다시피 하니까 네. 이건 통과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정의당과 협력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예. 만약에 그 법이 올라오면 거부권을 검토하겠다라는 이거하고 양국법 두 가지. 예, 두 가지. 일단 뭐 법사위 통과가 예. 지금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을 하고 있으니까 아, 맞다. 법사위 거기부터 1차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러면 예. 이제 뭐 소위 말하는 패스트트랙 예, 예. 이런 쪽으로 태워서 하려고 그럴 텐데 예. 그것도 시간에 사실 해보니까 많이 걸렸잖아요. 예. 그다음 최종 관문은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인데 현재로 나오는 분위기나 윤 대통령님의 그 그동안의 예. 정치 노선 이런 걸 예. 보면은 거의 거부권 행사를 하겠죠. 네. 확실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국민의힘 이렇게 지지율 떨어진 상황에서 대다수 아니, 국민들을 위한 법인데 좀 잠깐만 일단 듣고 예. 아, 해주시면 안 되냐? 예, 지지율도 예. 떨어져 있는데. 지지율 떠나서 이 정도는 국민의힘 좀 통 크게 좀 동의해 주셔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리더십의 특징이. 예. 이분이 어쨌든 마이크 조금 앞으로 예, 그 전에 이제 검찰총장을 하셨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법치에 관한 어떤 강한 개인적인 신념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지 여부를 하고 관계없이 본인이 납득이 안 되면 예. 소신대로 가실 거로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그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요. 뭐 법사위란 또 그 장애물이 하나 있긴 합니다만은 네. 통과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걸 뭐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정치 경제 시간에 네. 배웠잖아요. 제2 요구를 네. 하게 되면은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통과되죠. 공포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불가능하죠, 거의. 국민의힘 자체가 반대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거의 가능하지 않은 거의 힘들 일단 같은데. 거부권이 되면 이 법안은 예. 통과가 안 되는 걸로 좀 봐야 되는 예. 거죠. 상황상. 사실은 예.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예, 거부권이 예. 행사된 법안에 대해서 또 제의를 할 거냐 예. 그래서 제의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을 텐데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정치적인 평가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소위 말하는 이제 좌우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중간에 이제 중도층이 있는데 예예. 결국 중도층의 지지를 누가 가져가느냐의 어떤 싸움이에요. 예예. 과연 이 법안의 그 심의 내진 통과 과정에서 각 정당이 내지는 집행부의 그 결정 과정을 보면서 중도층이 예.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그거는 그렇게 해서 지금의 국회의 의석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예. 아 그럼 그 부분은 오늘 이야기 마무리할까요? 그러면 지금 이 노란 봉투법과 관련해서 그 변호사님이 얘기하셨던 중도층은 호의적일까요? 아니면 좀 호의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전 결국은 이게 이제 어떤 그 서로 간의 양 진영의 예. 홍보. 그러니까 이 내용의 어떤 그 선전전 예. 장점도 물론 있겠지만 또 예. 단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그 정치인들이 나서서 예. 선전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국회에서 그 논의하는 과정을 그 이제 기자들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날 예. 게 아니라 예. 뭐가 문제다라는 거를 예. 용기 있고 자신 있게 설파를 해야 돼요. 예. 예. 보수파에서는 특히나 예. 그 보수 언론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보도를 좀 쏟아내고 있고 마치 통과되면 대한민국 무너질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진보 쪽에 있는 그 언론이라는 곳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그 얘기들 하는데 제가 이 궁금해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 갖고 좀 싸우고 있는데 해외 사례들은 어떤가 찾아봤었거든요. 그런데 예. 양쪽에서 보도하는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또 해외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그 진보 쪽에서 나오는 그 해외 관련 보도들은 해외 그 선진국들은 이런 법률이 없는 것은 아닌데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지만 있는 곳들도 사문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보수 쪽에서는 아주 뭐 이런 법들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니 국민들은 이거 헷갈려서 도대체 뭐가 맞는지 팩트체크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해서 원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실은 예. 언론들이 자기들의 예. 입장에 따라서 어떤 그 논평이나 이런 기사를 내는 것도 예. 필요하지만 저는 정치인이라면 예. 떳떳하게 자기 실명을 걸고 예예. 논평을 내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장을 예. 하고 하는 게 정치인의 어떤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서로 입장이 명확해서 토론 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사회적으로 좀 토론들이 예. 일원은 지고 있습니다. 워낙에 좀 그 변호사님 말씀대로 좀 양극으로 좀 나눠져 있는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네. 좀 굉장히 치열하게 서로의 의견을 안 듣고 주장만 좀 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만 자,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서로가 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서로 잘 몰랐던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네,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서로 이해를 하면서 합의점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사실 이거 뭐 완벽하게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간접 고용과 관련된 그런 문화에 대해서는 좀 수정에 좀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도 좀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를 좀 해주신 거예요. 저는 뭐 나라를 망하게 하는 법은 아니고 노동자를 사는 예. 법이기 때문에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통 크게. 예, 알겠습니다. 통 크게는 안 되죠. 아니 이거는 사실은 그 일부 자구 수정해 주세요. 통 크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접근이 예. 급진적이에요. 사실은 아. 지금. 아, 이 정도 법까지 급진적을 하시면 야 이건 알겠습니다. 좀. 저희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네. 급진적으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사전망대 조금 아쉬웠습니다. 현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좀 줄어서요.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